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 명당 2분의 시간을 드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올라올 시는, 같은 질문이 나올 시 바로 전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질문하세요. 굉장히 옛날부터 보던 구독자이자 시청자인데, 이제 보통 네네. 형님께서는 이제 어느덧 곧 40을 바라보잖아요, 나이를. 네네. 저도 같이 이제 나이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대충 몇살 때까지 방송을 하겠다 이런 뭐큰 틀이나 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에게 방송이라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 방송이란 제 정체성이에요.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야 저도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뭐 수익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방송을 관둘시, 그러니까 타이적으로 방송이 관두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질문은 왜 하신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해서 아, 별명을 이제 그냥 여쭤봤습니다. 언제까지 방송을 할까? 네, 저는 이제 형님을 좀 오래 보고 싶은 팬의 입장으로서. 그래요. 뭐 일단은 계속 하겠죠. 타이적으로 방송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사고를 치거나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면은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약간 좀 극단적인 예로 뭐 60, 70까지도 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람이 근데 인생을 어떻게 30년, 40년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좀, 20초 남았는데, 저는 제 60대의 모습, 70대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되, 뭔가 피할 거 피하고, 조심할 거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해나가겠다. 이겁니다.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언제까지 방송을 할 거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좀 신박한 질문이네. 2분이 뭔가 짧은 것 같아? 그러면은 추가 시간을, 2분이 뭐가 짧아? 질문 한 개면 딱 되지. 2분 안에 질문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을 빨리 하시면 되죠. 자,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뭐, 무슨 주제가 됐건 다 물어보세요. 예, 쓸데없는, 뜬금없는, 예, 뭐, 쥐약 처먹은 소리를 해도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이 컨텐츠 하는 이유는 제가 요즘 너무 친절함이 없어요. 제가 너무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무슨 질문이든지 내가 임기응변으로 다 대답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예.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전화를 끊겠습니다. 예, 이런 좀 뭔가 유아퇴행적인 전화는 제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친놈도 아니고. 예, 저런 소름 돋는 소리는 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2분 시간 타이머 돌리겠습니다. 자,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갑자기 생각난 거여서 이제 네. 편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형님이 이제, 뭐, 좀 도파민, 인생의 도파민이 뭔가요, 제 인생의 도파민이요? 혹시? 네, 형님이 인생의 도파민. 제 인생의 도파민은 일단, 네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첫 번째, 섹스고요. 네? 두 번째는 오토바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섹스요. 아, 섹스요? 예. 아, 그 세 번째는 별풍선이에요. 아. 네. 섹스가 3순위가 아닌가? 별풍선이 먼저 아닌가요? 제 방송을 지켜봐왔던. 아, 그러니까 이게 차등이 것도? 아니야. 차등이 아니라. 예, 아, 이게 장난이고, 섹스는 아니, 장난이고. 그냥 뭐, 예, 제 인생의 도파민. 네, 형님의 도파민. 제 인생의 도파민은 일단 첫 번째는 먹는 거. 먹는 거. 이꼬르 섹스. 아, 먹는 거. 예, 이꼬르 섹스 맞죠. 예. 50초 남았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고요? 네, 다른 질문 없고 그냥 궁금해서. 아, 알겠습니다. 도파민이 뭔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 본인의 도파민은 뭔가요? 저 섹스요. 아, 섹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케이. 전화 끝났고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뭔 방송이야? 예. 장난 안 칠게요. 장난 안 치고 뭐 진지한 질문을 하시면 진지하게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타이머 돌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네, 티맥스 오토바이 그 티맥스 있잖아요. 네, 오토바이 티맥스. 그게 그걸 타도 나중에 기관병이 오나요? 매뉴얼로 넘어가고 싶고 이런가요? 티맥스가 이제 미들급이죠. 네. 최고속 제가도 탔기 때문에 최고속 180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괜찮아요. 승차감 좋고. 근데 문제는 약간 딸배 지사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미지가. 아, 예. 그래서 나도 매뉴얼로 바이크를 바꿨다. 예. 근데 확실히 편한가요? 매뉴얼이랑 비교해서 확실히 편한가요? 뭐 당연히 뭐 기어 변속을 할 필요가 없고 단기통이고 그냥 땡기면 나가고 잡으면 쓰기 때문에 뭐 예.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형님은 왜 기변을 하신 건가요? 팀에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거 타다가 이미지가 너무 약간 예,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네. 뭔가 어쨌건 스쿠터는 어쨌건 다 약간 배달하는 사람 느낌이 좀 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도 옮겼죠.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바이크 입문하려고 하나 보네. 자, 편한 거를 찾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바이크 타니까 이런 질문도 올라오네. 채팅으로 하지 말고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크 질문 안 받아야겠다. 바이크 질문 안 받겠습니다. 이제 뭐가 됐건 그냥 물어보세요. 편하게. 고민도 괜찮고. 근데 단 시간은 단 2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똑바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혹시 19금 질문도 되나요? 그 19금 질문. 네,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예, 예. 혹시 좋아하는 체위가? 아, 좋아하는 체위요. 네. 아, 이런 질문.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 졸라 음침하시네요. 아, 좋아하는 체위. 저는 그때 네. 다른데 이성의 발달 부위. 발달 부위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체가 발달했다. 그러면 여성 상위. 예. 근데 하체가 이쁘다. 그러면 후배를 위하는 마음. 예. 바로 그 자세. 좀 아, 질문에 답변 너무 답변이 감사합니다. 됐나요? 여보세요?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질문하려고 이제 전화하신 거예요? 네네. 예, 미친 새끼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별 질문을 다 하네. 아, 뭔 성적인 질문을 하네. 남사스럽게. 예. 그리고 지금 전화가 이제 그 전에 전대 컨텐츠 할때 장난 전화 같은 거 해가지고 저한테 차단당하신 분들이 예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형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형님, 저 BM입니다. 아, 그래, BM 반갑다. 처음으로 전화해봅니다, 형님. 자, 네, 두 가지 사사로운 물어보겠습니다, 미사여구 형님. 쳐넣지 마시고요. 예, 예? 간단 예. 명료하게 예, 본인의 질문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형님이 이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아, 질문. 가장 행복했던 순간. 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최근에 별풍선 생일 때 받은 거한 17만 개 가까이 이야. 받은 거 요거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가장 불행했던 거, 가장 불행했던 순간,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최근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 거. 어제 방송. 푸딩 님 제외 천 개만 터짐. 진짜 자존감 개같이 박살 나는 순간이었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한마디만 하고 끊겠습니다, 형님. 예, 한마디 하세요.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예. 진짜 미친 새끼네. 예.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결혼 언제 하실 겁니까? 아, 결혼. 예, 퀘스천. 결혼 언제 하시나요? 예. 나 답. 예, 안 합니다. 예. 이유가 뭔가요?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재산 반갈죽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예. 진심인가요, 형님? 진심입니다. 이혼이 두려워요. 예. 그럼 혼자 계속 평생 사시는 겁니까, 라이프님이랑 같이? 저는, 평생 혼자 살면서 데이트 하고 같이 편하게 늙어갈 여자가 필요합니다. 예, 딱 그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예. 정말 먼 시간이 지나면 라이프님도 뭐 가정을 이루실 거고 아, 스키님 혼 랄프가 결혼한다? 네네 하면 되죠, 랄프. 예. 그러면 코트님이랑 있는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코트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코트님도 랄프와의 별거.
랄프가 결혼하면 존중해야죠. 예, 랄프가 결혼하면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코트님도 이제 그 뭐야 여성을 좋아하고 계속 네. 결혼이 아닌 연애 목적으로만 여자랑 그런 인연을 맺어간다는 거는 아 저는 사귈 때 얘기합니다. 아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어 딱 잘라 말해요. 혹시 결혼 생각이 결혼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모두 소요가 됐습니다. 아가리 닥치세요. 네, 자 리셋을 굴리고요. 예,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차단당한 분들이 졸라 많아요. 차단을 한번 풀어드릴까요? 전화 다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타이머 굴릴게요. 자 말씀하시죠. 퀘스천. 예, 첫 번째 질문은요. 네. 그 10년이나 넘게 방송에 오시면서 네네. 왜 이제 와서 시청자 혐오가 걸리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걔 병신 새끼인 건 병신 새끼인 거인 걸 아는데 네. 왜 재미를 주지 않으시는지 시청자들 대부분이 모자란 사람들인 것 같다. 왜 그들에게 재미를 주지 않는가? 자, 첫 번째 질문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지금 절반의 시간이 갔거든요. 네. 시청자 혐오에 빠진 이유. 별다른 게 없고 그냥 채팅창에서 시덥잖은 소리 그리고 좀 유아퇴행적인 일부 이런 걸 상당히 꺼려 좀 피로감을 느껴요.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싫더라고요. 예, 뭐 채팅창 때문에 그런 거고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모자란 사람들인 것 같다. 왜 그들에게 재미를 주지 않는가. 뭐 무슨 재미를 줘야 될까? 뭐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그들에게 재미를 주지 않는가. 뭔 개소리지 이게? 자극적인 거예요. 아, 자극적인 재미를 주기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예, 전화 데이트 시간 끝났습니다. 예. 일단 질문 하나밖에 말씀 못 드렸네요. 전화 끊을게요. 예. 와, 이게 뭔 소리야? 예. 그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질문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갖고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지럽네. 차단을 좀 풀어 드릴게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막 부재중 막 18통씩 막 와요. 왜냐면 이게 자기들이 차단이 돼 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뭐 한번 싹 풀죠. 그러면은 수신 거부 목록에 삭제. 이제 전화 계속 올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타이머 올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전화 끊었고요.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차단을 했지.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요 근래에 되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요. 네. 예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보고 네. 그쭉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오토바이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무언 그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혹시 운동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 운동을 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클라이밍이라든가 뭐 이렇게 산악 훈련이라든가 뭐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이거 무한반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시청자와 싸우고 한명 잡아갖고 또 들어 패고 막 이러는 것도 스트레스 받다가도 또 예. 힐링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방송이 너무 이렇게 방송이 늘 즐겁진 않아요. 아, 뭐냐면은 마치 신발 속에 압정이라도 들어간 것처럼 살짝만 찔려도 막한놈 잡아갖고 두드러 패던가 아니면은 응소거를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약간 포착이 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예, 왜 자꾸 못되게 구냐? 예, 그러니까 이게 빈도가 너무 잦다 이거죠. 아, 왜 자꾸 못되게 구냐? 예. 그건 니들의 문제예요. 아,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사람 건든다. 새끼처럼 굴면 예. 사람처럼 대해주겠죠? 그죠? 예. 근데 어디 뭐 같지도 않은, 예. 예, 개병신 짓을 일삼으면 예. 저로서도 진짜 받아주기도 싫어요. 예. 근데 이게 막 괴물 새끼들 일 같고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지능이 떨어져 보여요. 가끔 가다 보면 정상적인 친구도 가끔 보이는데 그 친구들의 말마저도 정상적이고 약간 정상적이지 않고는 예. 내가 판단해요. 그렇죠. 판단하는데 이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어, 시간이 저 정도는 끝났는데 일단은 아,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니까 예, 더 얘기를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나긴 네. 했는데, 그냥 프리토킹으로 할게요. 제가 안 적고. 그러니까 이게 왜 시청자들에 대한 혐오가 왜 쌓이냐면, 내가 말을 어렵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뭔가 그렇다고 막 되게 착한 스타일도 아니지만, 네. 뭔가 내용 전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애들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눈높이가. 아니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좀 많이 배웠다 혹은 머릿속에 많이 든게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좀 말을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마치 한번더한 단계 좀 고급화 시켜갖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아, 왜 이럴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미사여구를 자꾸 제가 집어 쳐놓고 어려운 단어들을 자꾸 쓰는데 그게 뭔가 직접 허영심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아니, 지적 허영심까지는 아니고, 굳이 예.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 만큼의 단어들이고, 대화인데, 그거를, 이거 왜 이러지? 약간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똑똑한 척 하느냐 이건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예. 왜 이러시는 건지. 아, 이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미사여구를 자꾸 집어쳐놓고 어려운 단어들을 자꾸 쓴다는 것은, 제가 배우진 못했어도, 이, 방송을 많이 하고, 또, 어디서 주어 쳐들은 단어 같은 거 있거든요? 네네. 주어 쳐들은, 고급 어휘들. 있는데 이걸 적소에 쓰다 보면 네네. 되게 내용 전달이 잘 돼요. 아, 예. 근데 또 그냥 말씀 중에, 내가 예. 단순하게 싫다, 혐오스럽다, 좋다. 마치 무슨 주사위 마냥, 예, 한정적인 단어들을, 예, 한정적인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쓰는 게좀 답답해요. 예. 왜요? 그냥, 네, 그러면 말을 오래 못해요. 아니 근데 항상 보면은 자아의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 단어를 평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자아의탁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어, 이분이 왜 이러지? 제가 좀 주장을 해봐도 될까요? 자아의탁이라는 말은 구글에다가만 검색해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우리가 국밥집에서 또 지금 자흥하고 있어 임마.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자아의탁이란 말처럼 되게 어떤 상황을 함축시켜서 그 내용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대체 단어가 없어요. 대체 단어 그럼 아니죠. 한번 말해보세요. 아, 그럼 너 쉬운 지금 자아 너 지금 의탁을 자아 쉽게 의탁 나가던 풀어보세요. 놈이 멍청한 새끼 같은데. 아, 그러니까 자아 의탁을 쉽게 한번 풀어보세요. 너 지금 그 사람한테 빙의된 상태야, 너 임마. 약간 이럴 수도 있고. 빙의. 너가 그 사람이야? 너가 그 사람이 아닌데 왜그 사람인 척하냐? 아, 빙의라는 단어를 써라.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이런 고급진 단어를 쓸 필요가 굳이 있을까? 아, 빙의라는 단어를 쓰고 자아의탁 같은 고급 어휘를 쓰지 말라. 그럼 제가 딱 아,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그럼 예. 반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반박 한번 해볼게요. 예예 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가 아니 굳이 뭔데? 자아의탁 네 글자로 정리하면 되는 걸왜 길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전학원 개십 새끼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굿은 컨트롤하죠? 네가 뭔데 아니 내 목젖 컨트롤 하라는 컨트롤하죠?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뭔데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 대뇌 피질 손대세요? 네가 뭔데 내 얘기하고 싶은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단어들, 해마를 왜 자꾸 본인이 건드세요? 내 입이고 내 굿순이고 내 설인데 왜 내가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왜 자아의탁을 많이 써주십시오. 자아의탁이라는 홍보대사로 거는 나가겠습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거예요. 자아의탁 딱 말씀드릴게요. 네네. 야, 너 무슨 안경만 쓰면 되지 뭐 거기다가 뭐 라식라섹을 왜 하냐? 왜 라식라섹 왜 별로야? 야, 삼성 이재용 회장이 라식라섹을 안 하는데 이런 거 네. 보면은 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새끼는 쥐가 뭐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빙의했네? 보다는 야, 왜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네가 자아의탁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의 모든 판단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축적한 부만으로 그런 모든 거를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될 거를 자아의탁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모든 디폴트 값이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용 회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 떠오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배움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짧은 친구들의 경우에 케이스들을 나열해서 봤을 때, 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단어 쓰는 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강의 들을 때 느꼈던 게, 아, 그렇구나. 하긴, 왜냐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나 이런 단어 쓸수 있어. 나 이런 문장 쓸수 있어. 이거를 상대방에게 어필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가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코트는 뭔가 못 배운 아이, 못 그렇게는 아니고. 배운 아이, 어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못 배운 것에 대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피해 의식과 또 뭐라 그러지? 열등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 못 배운 것에 대한 피해 의식과 열등감과 아니, 그게 아니라. 자격지심. 아니, 그게. 아니, 콤플렉스.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학교 교수님의 그런 강의가 있었다 이거죠. 고급 어휘를 쓰려고 한다. 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근데 제가 딱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네가 뭔데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을 갖다가 그걸 인용하면서 네가 서울대 교수도 아니면서 서울대 교수의 자아의탁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은 무조건 맞다. 서울대 교수가 느낀 모든 축적한 그 빅데이터가 기준이 된다. 본인이 서울대 나오셨어요? 제가 서울대를 나오진 딱 않았습니다. 이게 자아의탁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주 뭔가 당신 같은 네네. 전화거신 이런 분 같은 이게 굉장히 좀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찌들은 예. 예, 이런 아주 염세적인 이런 분들이 딱이 단어가 맞아요. 자아의탁이라는 게. 저 반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야. 지금 싸우려고 한건 아니고. 아야, 네. 저의 이제 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말씀드리면, 되니까. 저는 이제. 근데 뭐 고급 어휘 그렇게 내가 어려운 단어 쓴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근데 저는 방송을 쭉 보면서 정리를 머릿속으로 해보면은, 아, 이 형님이 말씀하실 때 좀, 그러니까
텍스트를 그대로 읽지도 않아. 보면 어쩔 때 보면 제가 반박하자면은 안... 자의탁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서 그 단어 나는 안 쓰는데 네. 어, 이 성직어 출신 아니야 무식깡통 무식깡통 대가리 노래하는 코트가 쓰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아니 고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도는 그게 아니고 예. 이제 말할 때 좀 더 풀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도 아, 어, 그렇지 하는데 어, 자의탁 어, 좀 약간 아무래도 덜 배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 자의탁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구글링하고 네이버로 찾아보고 이러면서 아, 뭐 그러면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 그런 이 단어를 있다면. 서울대 교수가 썼으면 네네. 예. 인정인가요? 서울대 교수가 자의탁이라는 말을 쓰면 인정이냐? 예. 잘 안 씁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다 쉽게 설명을 해요. 풀어갖고. 본인이 서울대 교수도 아니잖아요. 아 요즘은 저기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갖고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자의탁은 그냥 아니,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자의탁은 그 뭐냐? 자 플러스 의탁. 의탁은 이제 대리로 네. 맡긴다.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의 자아를 나의 네. 어, 의견이나 어떤 소신을 어, 그 사람에 대입해서 어, 주장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기본적이고 단순한 네. 합성어 정 네. 합성어 따위를 왜 통제하려 드세요? 아니 통제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제가 잘 쓰고 있는 단어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좀 약간 이 부분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형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좀 좁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고급 어휘를 쓰면은 좁비어예요? 어, 조금은 그렇죠. 아 좁비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앞에서 어,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좀 빅 좀 약간 꼬아 갖고 말하거나 좀 약간 고급 어휘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 뭐 여기 미국에서 대학 나왔어? 미국물 좀 먹은 애야? 어, 그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아 논리가 너무 빈약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있어요. 논리가 네네. 너무 빈약하고 예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게 진짜 무슨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드니까 쓰지 마거든요. 아니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다. 아 너 그 단어 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너 같은 좀... 말 반복인데 견 끊어라. 전나 듣기 싫다. 공감하는 분들 이응지 좀 쳐주십시오. 예, 예 그냥 그 너무 빈약하고 네네 그런 느낌이라. 어, 그 존중이 없잖아 일단 존중을 해줘야지.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채팅창 여러분들 인생 사세요. 정신들 차리시고. 아 전화 끊겠습니다. 예. 자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분 타이머 시간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돌렸습니다. 물어보세요. 혹시 진짜 쓸모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피코파코 2 혹시 언제 하나요? 아 피코파코 2 게임 방송 언제 하나요? 네 그때 생일날 하신다고 해서 좀 기다렸었는데 어... 안 하시길래 안 해요. 나가시고 안 합니다. 이유? 그냥. 그렇죠, 그럴 내가 왜? 네, 됐죠?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 타이머 돌렸습니다. 네, 그 말씀하세요. 부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인천 사는 28살인데. 네네.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자주 싸우게 되는데 혹시
남편이라면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 이제 싸울 때 다 져주는 게 정답인지 주변에서는 다 정답이라고 하는데 코트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이란 게 뭐 대부분의 상식적인 상황은 남편이 져준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호텔이 말하는 거는 막 좀 바람을 핀다거나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면 저는 반박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특히 알잖아요. 좀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좀 찡찡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자가 찡찡거린다. 좀 받아줘야 되는지. 여자가 저는... 찡찡거린다. 네, 그런 것들. 찡찡거리지 마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두 번째 질문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 끝났나요, 질문? 예, 그냥 이거는 넘어가고. 네. B컵, C컵, D컵, E컵, F컵까지. 예. 그 명기 순서 좀 형님이 경험에 빗대어서. 명기의 순서를 네네. 나열해달라고요? 네네. 저는. 전 D컵을 가장 그 선호하고 예예 이게 명기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단계 유부남? 저단계 유부남?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이가 없네 진짜. 예. 가슴 크기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일단은 2분으로 딱 한 명 한 명당 2분으로 딱 줄여버리니까 너무 깔끔하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형님. 예 말씀하세요. 그 예전에 했던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예전에 했던 네. 그 정상수 씨 그 빌런 초대석 그거는 언제 다시 할 거예요? 예전에 했던 뭐 정상수 초대석 빌런 초대석 같은 게스트 초대 콘텐츠 안 하나요? 예예 예. 예, 안 합니다. 예. 예. 여보세요? 예, 형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요. 말씀하세요. 네, 형님 이제 들리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말씀 전에 네, 네. 시청자가 뭘 원했을 때 네가 내 방송에 기여를 얼마나 했냐 별풍선 단 100개라도 쐈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말씀을 직역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많이 도와주시는 푸딩님 있죠. 네. 별풍선 한 개도 안 쓴 건빵이나 푸딩님이랑 비교해서 당연히 푸딩님이 코트님에게 훨씬 중요한 귀인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그 별풍선도 안 쓰고 그냥 방송 전구석에서 보는 사람들을 많이 비하를 하시는데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그게 있습니다. 코트님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을 때 그런 건빵이 그 좋아요를 누릅니다. 영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알고리즘을 0.1%라도 도움을 받겠죠? 네. 푸딩님 같은 사람이 그런 유튜브를 보다가 코트라는 사람 되게 재밌네? 앞으로 한번 깔아봐야지 해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평상시 시청자들을 너무 별풍선 게스트로 이렇게 종지 뭐라 잣대질을 하셔가지고 비하를 하시거나 아니면 별풍선을 많이 쓰면 좀 추앙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풍선을 천 개 넘게 샀는데 블랙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호태 형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이제 포기도 했고 말도 안 하기로. 근데 평상시에 이런 게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복귀하시고 나서는 별풍선이 안 터졌을 때 별풍선을 쏴라 그럼 힘이 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셨는데 최근에 네. 솔직히 최소 만 개 이상 터지잖아요. 네. 별풍선이 많이 터져도 또 약간 아 무기력해 하기 싫어 이런 태도를 일관하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코트 형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궁금합니다. 아
예, 명경입니다. 잠시만요. 네. 정리 좀 할게요. 질문. 네. 일관적이지 않아요. 자,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가 뭘 원할 때 네가 내 방송에 어떤 기여도가 있느냐. 네. 그런 게 아니면 나한테 바라지 마라. 네. 형님 오늘 딱. 미스테리 안 하나요? 형님 오늘 게임 안 하나요? 형님 오늘 뭐 안 하나요? 할 때 네가 그럼 풍선 쏴.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제가 이제 이런 반박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적어도 팬 가입은 한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좀 더 방송하는 내 입장에서도 대꾸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네. 네. 그리고 방송 보면서 무료로 보는 소위 무료 눈깔, 예. 네. 무료 눈깔들의 횡포나 네. 무책임한 채팅 태도 때문에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이골이 났어요. 네. 저 전화 차단 안 당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건빵들이 네. 좀 약간 사람들에게 편견과 그걸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래? 편견 말고 선입견. 선입견을 좀 갖고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 네. 코트 형님 죄송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코트 형님이 왜 시청자를 혐오하는지 알겠는데 채팅에 청계 속에 블랙당한 게 자랑이냐고 하시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여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맞아요. 예, 일단 청계 쏘신 분이라서 저도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러다 그럼, 보니까 그럼. 네. 제가 네. 모든 거를 기승전, 그러니까 나의 태도가 네. 말 그대로 기승전 풍선 네. 으로 항상 일관되게 네. 행동을 하는 게 좀 네. 낭만이 없어요. 네. 예. 초심 좀 찾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 네. 저는 형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예. 형님이 싫어하셔서 말 안 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자면 저는 형님을 한 13년, 14년 봤는데 네. 제가 과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니 방송 그냥 형님도 그러잖아요. 방송이 꿀이라고 그냥 앉아서 돈 막 만 개, 2만 개씩 터지면은 예. 일반 직장인들 거의 월급을 버는 건데 요즘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과연 코치 형님의 자리에서 진짜 단 5년이라도 했으면 나가서도 질리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늙으면은 가치관이나 이런 성향들이 다 변하잖아요. 예. 당연히 누구나 알바를 가더라도 첫날은 신날 텐데 그걸 1년 지속하면 당연히 질리고 하기 싫겠죠. 네. 그래서 호심을 찾아달라는 말씀은 저는 드리기 싫고. 예. 그 마지막으로 약간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또 세 네. 번째 궁금했던 건 정말 저도 그렇고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형님은 예의를 갖추고 질문하면 절대 블랙을 하거나 화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네. 저도 그렇고 제가 봐온 몇 명도 분명히 이 사람은 진짜 순전히 궁금해서 형을 까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뭐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형님은 기분에 따라서 그냥 야 떠져 떠져 하면서 그냥 쳐내시지 않나. 형님이 대장인 거 맞아요. 형님이 왕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아 저는 예의 있게 굴면은 그러지 않아요 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누가 기분이 봐도? 좋으면 봐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네. 좀 푸대접을 한다. 아 그거라기보다 형님이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말로는 저는 예의 없는 놈들을 막대하고 강퇴하고 블랙하는 거지 예의를 차리시고 질문을 하시면 전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립니다라고 방송 중에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예. 분명히 어느 시청자가 별풍을 쏘건 안 쏘건 예의 있게 정중하게 순전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형님이 긁히시면 야 꺼져 야 쟤 블랙킬 라이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의가 기준인가요? 본인의 기분이 기준인가요? 인 거잖아요. 네. 예. 예의에 상당히 많이 포괄된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되게 이제 막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전 솔직하게 말해서 눈치 없는 것도 예의 없는 것 같아요.
지 말만 처하고 지금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열띤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여기서 확 끼면서 뭔가 뭐 안 하나요? 먹방 안 하나요? 하면서 뭔가 주제에다가 자꾸 이렇게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유아퇴행적인 어떤 모질한 채팅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예의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뭐 하나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사회성이라고 봐요. 네. 이게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 집중하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모두가 집중을 하지만 내쌍이다 네. 보니까 이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네. 뭔가 좀 사회성 좆박은 인간들 보면은 그냥 네. 사람 대우를 해주고 싶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꺼져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그 새끼한테 내가 진짜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그 새끼가 팬 가입을 합니까? 딱 말할게요. 졸라 친절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주니까 무슨 내가 어린이집 무슨 저 교사 된 것 같아요. 나이들 처먹고 다들 나이들 처먹고 그랬으면은 이게 어렵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이야. 예. 그러니까 본인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뭔가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메꾸려고 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뭐 지 할 말만 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갖다 지랄하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을 보면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거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네. 전화하신 분이랑 한 말이 있는데 형님이 요새 또 자주 하시는 말이 네. 방송을 13년 14년 하다 보면 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방송 텐션도 그렇고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예. 예. 아시다시피 요즘 연예인들도 유튜버와의 경계가 모호해졌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라디오스타에 나온 이경규 그 연예인분을 봤거든요. 예.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이 드신 50대, 60대 연예인들도 예능을 나와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옛날처럼 웃기기 싫어. 그냥 대충 앉아만 있을 거야. 이게 이러지 않는데 예. 코트 형님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시청자들이 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정 원하는 건 뭘까? 아 내가 진짜 어제 그러셨잖아요. 쇼츠 보면서 그 여자 유튜버 예.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시청자의 말을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반응을 해주네. 아 내가 진짜 텐션이 진짜 많이 좋았긴 하구나라고 하셨잖아요. 예. 시청자들이 바라는 건 옛날처럼 돌아와 달라도 아닌데 너무 막 진짜 의자에 기대고 막 이렇게 배때기 나오셔가지고 막 아우 하기 싫어 아우 이렇게 여러분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도 볼 게 없어요.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예.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를 때... 하는 게 네. 좋을까요? 저는 아무리 건설적인 이야기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없으면서 막 시부리는 건 너같이 개나 소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고 10년 넘게 봤다며. 10년 넘게 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해? 분위기 파악을 네가 못하고 네가 상황을 못 흐름을 못 읽으니까 네가 자꾸 딴 사람들 눈에 뭔가 톡 튀어나온 어? 정 톡 튀어나온 뭐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나한테 정을 맞아갖고 대가리가 톡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럼 형님은 혹시 여태까지 네 이관 저를 떠나서 여태까지 방송하시면서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처럼 본인이 좀 모나지 않았는가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 저는 형님에게 저 잘났다고 한 적 없고 예. 제가 궁금한 건 형님이 여태까지 방송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블랙을 하셨을 텐데 예. 어느 날 아 이때는 내가 좀 많이 오버한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블랙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확신에 차셨습니까? 블랙을 할 때 항상 일관적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저 블랙 그 풀어달라고 할 생각도 없고 어차피 그냥 기계로 저는 코트 형님만 봐도 괜찮 좋은 사람이라서 예. 형님이 방금 말한 게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그 화를 못 이겨서 한 행동이 1도 없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이 네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태도가 되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까.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예, 형님 왕이니까. 조시나 까잡소. 맞아.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방송인이 아닐까? 야 이 개새끼야 시청자들이 머리 꼭대기 올라와가지고 뭐 어떤 새끼는 갑자기 기어들어와가지고 뭐 야 코트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실내방송 솔방하는 거 지겹지 않냐? 네가 그러니까 네. 시청자 수가 이만한 이꼴인 거야. 밖에 나가서 뭐 어? 저 전국
그 뭐 국토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뭐라도 자꾸 하래. 그 다른 방송에서 재밌게 봤던 걸 갑자기 나한테 막 투영시켜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 나랑 각자 방송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 의자에 기대해서 방송하기 싫어하는 그 특유의 태도가 싫다. 의자 이거 기대라고 있는 게 의자 등받이야. 그러면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딱 펴갖고 이렇게 언제나 이런 상태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사무직이야. 내가 편한 자세로 내가 방송하는 건데 그걸 네가 눈꼴시럽게 보면 당연히 네가 자세를 고쳐 앉아서 봐야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의자 등 기대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말을 덜하냐? 대화의 양이 줄었냐? 뭔가 내가 태도가 달라지냐? 아니잖아. 블랙을 할 때 일관적으로 하느냐?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당연히 내가 블랙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왜 니들이 재단을 해? 내 방송인데.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꺼지면 돼. 뭘 씨발 나한테 그걸 갖다가 고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과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나도 구분을 해. 근데 지금 말 와가지고 그냥 뭐 난장 까는 거 아니야. 한다는 얘기가 허리를 아니죠. 펴라. 뭐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해줘라. 그리고 뭐 방송하기 싫어하는 그런 특유의 태도가 싫다. 어 그러면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해봐라. 뭔 건설적인 대화를 해 씨발. 건설적인 새끼들이랑 있어야 건설적인 대화가 나오지 새끼야. 그냥 안 그냥 알겠습니다. 어 좀 좀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요. 네, 형님 IQ 127이고요. 예. 형님 그 아까 그 뭐냐 고급진 어휘 쓴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형이 내린 결론이 네가 뭔데 네가 왜 이랬잖아요. 예. 저도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어쨌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콘텐츠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콘텐츠에 참여한 것뿐이고 예. 저는 언제나 형님 보면 그냥 웃고 좋습니다. 예. 지금도 일 끝나고 예. 오늘 형님 봤는데 감사합니다. 사랑 고백은 다음에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깔끔하네. 기승전결이 좋네. 자 이제 한 세 통화 정도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물보 시간입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그 코트님이 그 시청자분들, 오래 보신 시청자분들 개무시하는 게 궁금해요. 시청자들을 개무시하는 그 표독스러운 태도. 네. 네. 그것의 원천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휴방할 때 있잖아요. 예. 뭐 빠르면은 2시간, 느리면 1시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휴방 공지. 휴방 공지가 늦다. 네. 또. 그리고 코트님 그 휴방 그 패턴을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네. 별풍 많이 받은 날 다음 날은 꼭 쉬시더라고요. 이게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네. 어떤 날이었죠? 그 생일날이요. 생일날. 생일날. 근데 이거 코트님도 좀 느끼시지 않나요? 그 이러면은 자기 방송 많이 봐주는 시청자들이 생일날이 언제 들리지 않을까? 잠시만요. 야 생일날 야 랄파 봐봐 다시 보기 좀. 저번 주 목요일이요 코트님. 저번 주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이면 내가 10월 10일이 내 생일인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2주 이상 지났는데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 꾸며내가지고 주장하니까 그게 짜증나니까 내가 사람 개 취급하는 거야. 10월 10일 방송했어요. 10월 10일 방송했어. 10월 11일 했어. 근데 이 씨바라. 10월 9일 11시에서 12시 넘어가는 그 시간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했어. 씨바라. 근데 자, 너 같은 제가 새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말을 자꾸 네가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채팅창에서 또 선동돼가지고 인정 인정 맞긴 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방송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맞다. 이거는 뭐냐 코트님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해도 선동이 된다는 마치 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말을 한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할 빈약한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넌 지금 코트님이 평소의 태도가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코트님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데이터랑 기싸움하면 안 되지 인정을 하는 분위기 여론이 많이 형성됐다 빈약한 이거는 근거들로 마치 사실인 양 떠들면 그렇게 안 되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말에 아 아이 근거도 없는 이런 빈약한 근거들로 근거 있어요 코트님 이게 뭔 코트님. 근건데 항상 보면은 방송 아니 생일 방송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뭐 그 주일은 좀 많이 쉬어가는 분위기시더라고요 코트님이 시청자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원래 지금 시간대에도 1500명 끌게요 예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심한 새끼들이 전화를 해대니까 내가 질린다는 거야. 네. 여보세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방송을 했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이만큼의 풍선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날에 안 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죠? 그리고 내가 참 뭐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시간 아까워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저는 분명히 생일 가기 전에 내가 토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10월 12일 날 약속이 있어서 군산으로 박투어를 간다고 제가 그날 수요일 날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저 생일 방송 하고요. 생일 방송 다음 날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좀 방송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박 2일로 군산에 박투어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얘기를 했어. 근데 저 따위 개소리를 하는 거야. 예. 짜증 나지. 근데 이런 얘 이런 새끼들이 전화했을 때도 채팅창에서 인정 인정. 뭐 이래 버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좀 지겹다 이거지. 예. 아무튼간에 예 받았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 뭐 슬픈 영화 뭐 슬픈 영상 그런 걸 제외하고 형님 마지막으로 운 적이 혹시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슬픈 영화 슬픈 영상 제외 눈물을 흘린 적 네네 있죠. 언제입니까? 흠이가 떠났을 때. 아 예 네. 장례식장에서 흠이 아버지 뵙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무지하게 울었어요. 예. 네. 뭐 다른 거 또 있나요? 약간 19금 질문해도 되나요? 예, 19금 질문하세요. 섹스할 때 피임 하시나요? 잠깐만요. 이거는 거의 예. 뉴 패턴인데. 피임을 하시나요? 예, 합니다. 10번 관계하시면 10번 다 하시나요? 예, 무조건 합니다. 저 고수입니다. 콘돔을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여성분한테 피임약을 뭐 먹이시나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아, 자연 피임법을 이용합니다. 혹시 질외 사정을 돌려 말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피임을 안 하시네요? 그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섹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한 섹스 하시길 요구합니다. 이미 건강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하세요. 아, 네네. 이제 최근에 코트 형님 봤는데, 네. 그, 코트 형님이 그, 이제, 그 별풍을 좀 이제 단시간 안에 받은 날엔 좀 일찍 방송을 끄더라고요. 눈치 살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방송을 일찍 끄는 날이 있죠. 예. 네.
네네. 이건 할당량을 채워서가 아니라 네. 제 컨디션을 위해서예요. 아니, 저는 그거 좋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 예. 아, 네, 그거 추가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좀 지금 좀 안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해서 혹시 좀 휴식을 솔직히 말하자면 맞아요. 이게 신체적인 게 아니라 좀 시청자들이랑 멀어진 느낌이 있어요. 너무 탄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청자 탓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아니 제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탓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좀 멀어진 느낌이 네. 들어요. 뭐냐면 하다 보니 자꾸 좀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짜증 난다고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진짜 객관적인 이유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기분이 생각해요. 태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기분이 요즘 좀 더러워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코트 형님이 밤낮도 바꾸고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면서 너 같은 자신을 좀 씨발남 때문에 기분이 더러워요. 예. 아니 저는 전화 통화하면서 예. 담배 쳐 물고 빠는 족같은 담배 안 소리. 핍니다. 예. 그리고 담배 안 펴요. 그 특유의 네. 껄렁거리는 개 족같은 태도. 이게 저를 열받게 해요. 아니 예. 근데 너무 그렇게 탓을 하는 것은 자신한테 안 좋다고 생각. 너 같은 새끼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네네. 사람이 변해요. 악랄하고 근데 폭력적으로 네. 근데 너무 본인에 그렇게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전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완벽한 저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아가리 닥치세요. 구순 여무세요. 너무 남탄만 하지 마시고 지퍼 채우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예. 돌아보는 것도 저는 근데 네 인생 똑바로 사세요. 저는 지금 제 인생 지금 똑바로 살고 있긴 한데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 그거는 여기서 말 못하죠? 병신이죠? 아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몇 초간에 그 뭘 한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남 깔 때나 그냥 옆에서 돌팔매질이나 한 번씩 하는 그런 부류 형님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부류 그런 부류잖아요. 직업을 회사원. 물어보면 왜 스턴 먹으세요? 일반 회사원이에요. 일반 회사원이래. 네네. 그렇게 예, 막 회사 그러니까 생활 잘 하시고요. 예. 아 근데 이런 좀 이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예. 이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자꾸 뭘 태도 지적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코트님 지금 인스타 팔로워 수가 지금 시청자 수랑 똑같거든요. 예예. 예. 이거는 약간 일루미나티의 계략이 아닐까요, 이거는? 아, 요즘 시청자 수가 너무 네. 적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팔로워랑 지금 시청자 수랑 똑같아요. 예. 이거 일루미나티의 계략입니다, 코트님. 이거는 일루미나티의 계략이 아닐까요? 네. 네, 지금 완전 똑같아요. 지금 872명, 한 명이 늘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872명, 873명. 네. 이거는 계략입니다, 코트님. 코트님, 요즘 기분 안 좋으신 것도 계략이고요. 열풍 안 터지는 것도 계략이고요, 코트님. 예, 예.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예.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요즘 방송하기 싫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보는 사람도 힘 빠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스님 바이크 타시는 것도 멋있고 예예 예. 노래 부르는 것도 멋있는데 예 저는 이제 시청자랑 같이 방송하는 코트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기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일루미나티의 계략입니다. 코트님 예예예 예. 일단은 저는 요즘 방송하기가 좀 싫긴 합니다. 예, 그냥 다 끄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즘 제가 좀 그래요, 기분이. 그러니까 일상을 보내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고 방송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지치더라고요, 사실. 뭐 딱히 기쁜 일도 없고 매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일상을 보내는 게 그럼에도 제가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은 어쨌건 주 5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었어요. 예. 요즘 사실 진짜 너무 하기 싫긴 해요. 그냥 시덥잖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꼴 보기 싫고. 예. 제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예. 기분 좋게 시작을 해도 이게 뭔가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을 잃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방송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거, 그 내 방송을 봐준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게 감사하지가 않은 거죠. 예, 저 새끼는 기어들어갖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뭐 대꾸도 하기 싫고 그냥 좀 사람한테 좀 지쳤다. 예,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듭니다. 많은 이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드는 이런 감정, 인생을 길게 보면 아주 파편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조각도 정말 그런 가루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거를 잘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을 견디면 제가 나중에 또 기분 좋게 방송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계속 방송하겠다는 거예요. 예. 뭐 휴방을 쉰다 그래서 이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와요. 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할 거예요. 하던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일상 보내다가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그런 업무를 하거나 그럴 때 진짜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두어요? 관두진 않잖아요. 다 업다운이 있고 다 그런 거고. 이게 근데 내가 이런 기분이 길게 가면은 그게 문제인데 뭐 어제 좀 기분 안 좋았죠, 방송하기. 근데 오늘도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치만 이런 시간도 있어야죠. 인생에 늘 어찌 좋은 일만 계속 있을까요? 늘 어떻게 웃고 그럴 일만 있을까요? 다 인생에 어떤 길게 보면은 이런 날도 있고 또 저런 날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런 기분에 빠지는 거, 그게 진짜 우울증이고 그게 진짜 무기력증이에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뭐 시청자 수가 여기서 뭐 더 떨어지고 올라가고 방송의 내용은 변화가 없어요. 풀 영상이 오히려 조회수가 잘 나오면 뭐
바빠서 방송 못 들어왔나 보다. 풀영상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그냥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저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처럼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기분을 겪으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대입해 보시면 영 영인도 예. 똑같이 대입해 보시면 별거 아닌 일이에요. 이런 게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좀 기분이 안 좋고 예민하고 힘든 일이고 그래도 견뎌야 돼요. 이런 시간은 늘상 옵니다. 견디고 기분 좋아질 때까지 존버하시는 거죠. 알겠죠? 예. 자, 이제 다음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힘내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우리 개동수도 100개 너무 고맙고. 자, 응원의 풍선 받을게요. 예. 방금 한 2분간의 그 명언.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성숙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응원의 풍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료 납부 안 하신 분들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배 다 피고 바로 오슈 갈게요. 오늘 메인 이슈가 있어요. 와. 항상 응원합니다. 보라색 하트. 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푸딩 님이 와, 진짜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푸딩 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지금 제 기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시고 평소에 제가 좀 제 속마음을 서스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푸딩님이에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딩님도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거예요. 제 1호 팬이자, 아, 끝까지, 예, 저를 놓지 않고 봐주실 분이 저는 사실 진짜 푸딩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예, 이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예, 푸딩님이 다음 주 목요일에 이 퇴원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퇴원할 때만큼은 병원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푸딩님이 지금
입원을 굉장히 오래 계시는데, 예, 푸딩님을 제가 다음 주에, 예, 좀 찾아가서, 집에 좀 태워다 드리고, 같이 좀 밥도 좀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사우나는 못 가요. 여성분이라서. 남녀가 사우나는 못 갑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아, 참. 예. 그리고 사실 뭐, 푸딩님 뿐만이 아니라, 예. 잠시만요. 뭐야, 이거. 푸딩님 뿐만 아니라, 뭐, 방송의 내용이 어떻건, 제 기분이 어떻건 늘상 와서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 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멋있어. 그래도 개동스가 또 500개. 너무 고맙고, 그냥 이 시간 잘 견뎌서 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날도 올 겁니다. 예, 꾸준히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방송을 당장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관두기엔 아직 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 꿀을 끝까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쪽 빨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전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들 인생이 안 풀리니까 별별 가짜는 거에다가 이렇게 좀 지적질해 대고 이런 새끼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새끼들 때문에 좀 피로감이 좀 있는데, 뭐, 정신들 차리고 니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개놈의 새끼들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